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미리조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5월 며칠에서 5월 10일에서 5월 16일까지 저희 타로뉴스에서 전해드리는 주간 별자리별 운세에 여러분들께 오늘은 녹화입니다. 자, 이번 주가 어버이날이고 조금 일정이 바빠서 오늘은 녹화를 하고 생방송을 안 하고 지금은 바로 녹화를 해서 운세를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이제 찍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찍고 있는 이번 주가 꽤 바쁘고 다음 주도 이제 5월이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가정일로 다들 바쁘고 그렇게 했는데 또 그래도 아직도 뭐 보면 코로나도 김에도 이제 코로나도 또 2단계로 넘어가고 해서 뭔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지난해와는 같은 시국이라 해도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분명히 이제 자꾸자꾸 지나면 더 좋은 날들이 올 거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오늘은 일정이 바쁜 관계로 빨리 별자리별 운세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0일에서 5월 16일까지 자 그러니까 이제 둘째 주가 되나요? 별자리별 운세, 타로 운세 지금부터 뽑도록 할게요. 양자리부터 먼저 뽑도록 할게요. 자, 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완전 10번이 보이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 양자리 분들은 힘들고 바쁘다 하는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거기에 내가 좀더 책임을 많이 질 것이고 자, 그다음에 거기에 그래도 뭔가 마감이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힘든 노력이 이번 주로 끝날 것이다. 라는 카드가 완전히 10번의 카드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아마 조금 힘든 어떤 일이지만 이번 주에 이게 완주라는 거 일이고 그리고 노동이고 어쩌면은 공부고 열정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어떤 것이 이번 주에는 끝이 나면서 아마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되지 않겠나. 경상도 말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썩 좋지는 않아요. 이게 연둔자 카드거든요. 그러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약간 고민이 되고, 그리고 조금 활발한 것이 아니고 생각이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하시는 분은 돈을 움직이기에는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행맨 카드예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카드예요. 생각이 많다는 카드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두개 다가 전부 다 약간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움직임보다는 머물러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다 보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양자리 분들이 좀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사랑운입니다. 완즈 에이스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애정적인 면에서 약간 새로운 누군가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어떤 열정적인 마음이 들어온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혹시 양자리 분들 중에서 아이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요거 임신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애정운이 좋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요게 편안한 모습을 상징해서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으세요. 자, 이번 주에 뭔가 생각이 많은 것이 긍정적이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거기에 상처받지 마라고 나와요. 이번에 컵 7번은 여러 가지를 두고 쳐다보고 있죠. 뭘 선택할지 쳐다보는 거고, 거기에 완즈 5번 상처받는 거라서 상처받지 마라고 나옵니다. 근데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상처받지 마라 라고 하는 카드가 좋은 카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총운은 뭔가 바쁘고 마감할 게 있고,
뭔가 몸이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총운이 나왔고요. 금전적인 면하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좀 생각이 많을 것이다. 사랑은 좋다.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거기에 상처받지 마라. 아시겠죠? 자, 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아까 양자리하고 똑같아요. 완전 10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힘든 일의 끝이다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그게 노동이 되든 아니면 지식적인 일이 되든 교육이 되든 어떤 면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마지막과 마지막에 끝이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좀 힘든 어떤 마감이 있을 것 같은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썩 밝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고민이 많고 심사숙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카드가 금전적인 면에서는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재회, 부활, 다시 만남, 예전 곳과의 인연 이런 것을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두 번을 공들였다면 합격 이런 거 두 번을 공들였다면 합격 이런 게 지금 카드에 보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소식이 들려올 확률이 높은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컵 나이트 누군가가 컵을 들고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연애운도 좋다. 다정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다정한 언어와 말들로 표현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지켜봐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조금 하시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번 주 황소자리 분들은 건강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카드는 아니라 지켜보는 카드이기 때문에 혹시 코로나 발생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금 그런 곳과 조금 멀리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역에 임하여서 하는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새로 다가오는 거라고 하네요. 새로 감정적인 거라고 하고요. 이번 주에 안 좋은 점은 뭔가 미적거리고 있는 것 그리고 남겨놓고 있는 것 이런 것은 부정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총운으로 보게 되면 조금 뭔가 열일하게 될 것이다. 바쁠 것이다. 금전적인 면에서는 고민이 많을 것이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재회, 부활, 다시 만남, 예전 것 그런 것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온다. 그 다음에 연애운은 좋다. 건강은 관리가 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새로 들고 오는 잔. 이번 주에 부정적인 것은 뭔가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부정적이다.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완즈 4번이 나왔어요. 소드 4번이 나왔어요. 자,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죠. 자, 그래서 기다리고 뭔가 생각하고 휴식하고 깊이 고민하라는 카드가 보여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어느 면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자, 지식의 칼이 있죠. 그래서 지식적인 면에서 뭔가 완성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는 쌍둥이 자리 분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약간은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생각이 많은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더디 온다는 카드입니다. 이게 펜타클 라이트거든요. 그러면은 금전적인 면에서 변화가 더디 올 것이다 라는 카드가 보여요. 그래서 천천히 온다. 약간 정지된 그런 어떤 금전운의 카드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하네요. 컵 9번이니까 직업적인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고 컵도 이렇게 많으니까 만족할 만한 어떤 직업적인 성과가 날 것이다. 그러면은 뭐 장사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직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동료들과 기분 좋은 어떤 느낌을 가진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는 그가 열심히 일한답니다. 그가 바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남자가 뭔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어서 그리고 쉬고 있는 모습이어서 쌍둥이 자리 분들의 연애운은 약간 정지된 듯 문제는 없습니다. 정지된 듯 그렇게 보인다. 자, 건강운은 소드 10번이기 때문에 뭐 확인하였다, 큰일 없다라는 어떤 건강운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회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뭔가는 없다. 근데 소드 10번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해가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선생님, 윗사람, 나의 안내자를 믿는 것이다. 이번 주에 부정적인 것은 뭔가 확실하게 끝낼 거다 하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하네요. 완벽한 끝은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요렇게 보면 누워서 기다리는 모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완벽한 끝은 이번 주에는 없다. 안내자를 믿어라. 요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총우는 소드 4번. 기다림, 생각이 많음. 자, 그렇게 카드가 나왔고요. 금전우는 정지되어 있다. 자, 그리고 직업우는 감정적인 면에서 성과 면에서 상당히 좋다. 연애는 그가 바쁘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좀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윗사람, 안내자를 믿고 가자. 자, 그 다음에 완벽한 끝은 아니다. 이번 주에.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으로 이제 개자리 분들 약간 색깔이 좀 칙칙합니다. 그래서 개자리 분들이 이번에 좀 바쁘고 좀 많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소드 여왕 카드가 보이거든요.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여성의 파워, 힘, 언어, 말 이런 것과 관련되면서 뭔가 결정이 날 것이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결정력이 중요하다. 어쩌면 뭔가 결정 나는 게 있다 라는 카드가 총운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정적인 지식적인 그런 것이 뭔가 엄마 이런 사람들 조금 냉정합니다. 그런 것에 결정 날 그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제한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한이 있는 거여서 제한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금전은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큰 돈을 움직이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 이동, 출장, 그리고 변화들이 이번 주에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확실히 개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 자, 연애운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막대기를 들고 달려오고 있죠. 말과 함께. 자, 이러니까 열정적인 그가 나에게 달려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연애운이 어쩌면 잘생긴 그가 나에게 대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번 주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를 들고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여자가 서 있는데요. 이 막대기를 다 지켜내야 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끝까지 너의 고집대로 너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카드가 보이고요. 자, 이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자, 양쪽을 보는 거죠. 이게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올인하세요. 양다리는 반대세. 자,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여성의 어떤 뭔가 결정력 그리고 거기에 말들 언어들에 의해서 뭔가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금전적인 면에서 제한, 직업적인 면에서의 변화, 연애는 그가 나에게 대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고요. 자, 최선을 다하라. 끝까지 네가 생각하는 그것.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보지 마라. 아시겠죠? 자, 개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 총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소도 5번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자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어 라는 카드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져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내가 뭔가 잃어도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이번 주에는 들어. 그래서 이번 주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그래서 내가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마음이 좀 편치 않겠네라는 느낌이 드는 카드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습니다. 요게 나라, 국가, 파워 있는 사람을 상징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되냐면 자, 문서로 오는 어떤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에 움직일 게 있으면 이렇게 관련 지어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와 관련된 일이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나 조직이나 조금 큰 것과 관련된 어떤 금전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제안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 한번 가볼래? 이쪽으로 가볼래? 요래 하는 어떤 제안, 그거 검토해 봐도 좋다. 자, 그 다음에 애정에서도 좋다고 하는, 이번엔 다 애정운이 좋습니다. 자, 애정에서도 완즈 페이지이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진 그가 나를 어쩌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새로운 모습으로 연인을 바라본다, 여자를 바라본다, 그를 바라본다라는 카드가 보이고요. 건강은 염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소소한 수익, 소소한 공부, 소소하게 뭔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게 생각이 잘 안 떠오르네요. 그래서 소소한 작지만 뭔가 수익이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긍정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밝은 전망, 잘 될 거야 하는 거, 그거는 이번에는 부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어쩌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낙관적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은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어 라는 카드가 보이고, 금전운은 문서와 관련이 있고 파워 있는 곳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거, 연애는 그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약간 애정을 가지고 있다. 건강은 괜찮다. 그리고 소소한 투자, 소소한 공부, 소소하게 이익이 되는 거, 작게라도 나오게 되는 거, 그게 긍정적인 거고, 너무 낙관적인 전망, 이런 거는 부정적인 작용입니다. 사자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처녀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초운으로 보게 되면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컵2거든요. 그러면 남녀가 사랑하는 자세로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마음의 카드를 가진 카드죠. 그래서 동업의 제안, 사랑의 제안,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은 그런 카드죠. 그래서 상당히 서로서로 마음이 좋은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요게 별로네요. 자, 요게 여자가 화난 듯 울고 있죠. 금전운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천사리 분들은 투자는 삼가하라. 어쩌면은 받을 돈은 못 받을 수도 있다. 금전적인 면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바쁩니다. 돈을 만들기 위해서 직업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이번에 어쩌면은 소소한 수익 그리고 또 그 개인 장사를 하면서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아마 어쩌면은 원하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 그래서 괜찮습니다. 연애는 그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 한참 좋아하고 있다. 그래서 남자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연애 카드는 남자가 생각하는 모습의 카드가 보여서 이거는 긍정적인 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나를 좋아해. 라는 카드예요. 자, 그다음에 그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마법사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강 검진 받을 분들은 받으러 가자. 자, 나라에서 주사 맞으라 맞자. 자, 그리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라 라는 카드가 이번 주에 나왔기 때문에 처녀자리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두 가지를 가지고 가라. 감정적으로 대하라. 그리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라 라는 카드가 이번에 나왔고요. 거기에 다 만족할 수는 없어 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어쩌면 가정이 다 만족하는 그런 게 장애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둘만 뭔가 소소하게 나누는 그런 형태가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다 같이 모이는 것은 부정적인 거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선사리 분들은 어쨌든 총우는 둘이 같이 하는 것, 소소하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런 거 이런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운은 좀 뭔가 안 좋다.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바쁘다. 자, 그 다음에 애정운에서는 그가 나를 좋아한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건강운에서 만나보자. 자, 그 다음에 융통성 있게 행동하자. 감정적으로 대하자.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뭔가 만족하는 막 다 같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이번 주에는 좋은 작용은 아니다. 자, 천사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컵 9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천칭자리 분들은 좋다. 운이 컵 9개를 들고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감정의 만족을 의미하게 되고 또한 금전적인 만족, 직업적인 만족 이런 어떤 만족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근데 애정운에서는 사실은 조금 별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애정을 제외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이 이번 주에는 전칭자리 분들의 초운으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 금전운은 윗사람, 안내자, 전통적인 것, 집과 관련된 것, 요런 것과 관련이 있다. 요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과 관련된 어떤 금전운이 있고,
윗사람, 안내자 이런 사람들과 또한 관련이 있고 전통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생각이 많을 것이라고 하네요. 자, 왠지 이번에는 뭔가 활동적이기보다는 누워있는 모습이어서 왠지 기다리는 모습이어서 이번 주에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생각이 좀 많다. 이렇게 보이고. 자, 연애는 여자분이 컵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다분히 감정적인 여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는 아마 생각이 많고 감정적임이 아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성이 어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카드이기 때문에 여성이 좀 생각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조금 체력적인 면에서 조금 살피고 갈 필요가 있다. 왜 소드 10번이거든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체력적인 면 관리해야 될 것을 체력적인 면에서 해야 될 것은 관리하면서 좀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좋은 점은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기존 것을 유지하면서 두 가지를 보는 것이 이것이 긍정적인 작용이고요. 자, 부정적인 작용은 뭐냐면은 뭔가 하기 싫어라는 마음입니다. 머뭇거리는 마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에는 제안을 받지 마라는 것도 돼요. 자, 그래서 기존 것을 유지해 가시고 거기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점점 해가면서 생각해보자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우는 컵 9번 여성이 뭔가 만족하고 있는 것, 감정적인 만족, 그래서 금전적인 만족, 아주 좋은 카드이고요. 금전운은 좋다. 윗사람 안 내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기다림. 자, 연애적인 여자가 뭔가에 생각이 좀 많을 것이다. 체력은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기존 것을 튼튼히 하면서 하나를 더 보자. 자, 그 다음에, 뭔가 제안은 이번 주에는 안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제가 앞에 한 3개는 놓고나 4개까지 놓고 나서 전부 다 메이저가 나와서 정말로 대박이구나 했는데 뒤에는 메이저가 아닙니다. 자, 정갈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메이저 카드 2번이 또 여사제 카드가 보이거든요. 여자가 두 기둥 사이에 앉아있는 모습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이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번 주에 뭔가를 판단을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된다. 심사숙고하라. 자, 그리고 굳이 이번에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비밀이 있을 수 있어. 추위를 지켜보라. 관망하라. 라는 카드가 이번 주에 정갈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이고요. 금전운이 아주 좋습니다. 월드카드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완성을 이룰 것이야. 라는 카드가 금전운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너의 세계를 이룰 것이야. 요게 변함이 없는 경우에도 이 카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큰 대박이 날 때도 나오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손해는 안 본다는 거죠. 손해는 안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면 여자가 그냥 만둘라 안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박이 날 확률도 있다.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사자를 다스리는 여자가 나와 있죠. 사자하고 잠이 든 것처럼 사자가 잠이 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내가 한 만큼 결실이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스트렝스 카드가 되는데 여자가 사자를 다스리는 어떤 모습이다. 자, 그래서 좋은 결실이 어쩌면 직업적인 면에서 좀 힘은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직업운입니다. 자, 연애운에서 마법사 카드가 나와서
뭔가 이벤트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 자, 갑자기 등장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자, 돌연적인 일이 날 수 있다. 이건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연애운,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 그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내가 노력해서 끝까지 뭔가 내가 책임지면서 다 하는 것이 좋은 점이고요. 부정적인 것은 여성의 칼입니다. 자, 여성이 지금 다 나왔고 여성의 칼이기 때문에 여자의 어떤 결정력에 대해 결정력이 이번에는 부정적인 작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총운은 여자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고 금전운은 아주 좋다. 직업운도 좋다. 자, 그다음 연애운도 좋은데 돌발적인 것, 이벤트적인 것,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 멋진 글을 보게 되는 것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건강운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힘들더라도 모든 것을 마감하고 가라. 자, 그리고 부정적인 작용은 여자가 결정하는 것, 여자의 칼, 여자의 생각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작용입니다.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사수자리 분들이죠. 예.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소드 에이스가 보이거든요. 그럼 결정이 난답니다. 뭔가가 결정이 난다. 결정이 나서 현실로 드러난다. 이사를 한다. 거기에 있게 된다. 문서적으로 처리가 된다. 해서 소드 에이스는 한 달 안에 뭔가 이루어진 어떤 결정적인 일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깨끗하게 뭔가 결정 나는 것. 금전운은 좋아요. 여자가 펜타클 굴을 들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아마 성과가 있으면서 금전적인 면에서 만족스러운 모습이 되는데 요거는 동적인 느낌보다는 정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금전운을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금전은 돈이 9개나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킹소드죠. 그럼 확실하게 직업적인 면에서도 뭔가 결론이 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사수자리 분들 중에서 입사를 하거나 직업적인 변동을 줄 사람들은 다음 주에 변동, 자, 이번 주에 변동이 됩니다. 승진도 됩니다. 입사합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변동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연애운에서는 예쁜 그녀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럼 약간 물질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약간 물질적이거나 좀 그렇다. 근데 하지만 보살펴주는 능력도 탁월하다라는 여자가 있고 여성분들의 경우라면 요거는 임신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생길 수도 있어라는 카드가 연애운에 보이고요. 자, 건강운은 요게 상처받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건강적인 면에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코로나 출몰 지역에는 가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운명의 수리 바뀌네요. 뭔가 변화한다. 운명적인 일이 벌어진다. 자, 그리고 어쩌면 나에게 중요한 계기점이 생길 일이 이번 주에는 있다라는 어떤 카드가 보여서 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열심히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법률적인 것, 계산적인 것 이런 것이 부정적인 작용이라고 하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게 되면 이번 주에는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은 소드 에이스. 그래서 뭔가 결정이 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다.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결정이 난다. 그리고 연애운은 뭐 예쁜 그녀가 있는데 그녀는 조금 물질적일 수도 있다. 그
그 다음에 거기에 건강은 출몰 지역에 가지 말자. 그리고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든다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명의 수레바퀴 최선을 다해라. 자라는 카드가 보이고요. 계산적이지 마라. 라는 카드가 사수자리 분들에게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메이저 9번이거든요. 왠지 뭔가 고민이 많은 모습을 하고 있어. 눈치도 보는 모습이고 고민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염소자리 분들은 아마 좀 생각이 많고 약간 심란한 느낌이 드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특히 금전운에서 조금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생각이 많고 우울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에서 소드 나이트가 소드 이게 지금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금전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럴 때는 금전적인 면에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금전적인 면에서 여타 면에서 모든 면에서 뭔가 성과물이 없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굉장히 좀 매정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완즈 퀸이죠. 그러면은 여성들이 어떤 뭔가 자신의 어떤 실력을 증명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고요. 여성의 영향력, 어떤 파워 이런 게 있는 카드가 이번 주에 직업운은 괜찮아요. 자, 근데 연애가 요게 컵 5번이어서 어쩌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아마 그래서 요거랑 요렇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애의 측면에서 뭔가 약간 상처받는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건강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너무 큰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소소하고 작고 작게라도 움직이는 것에 뭔가 포커스를 맞춰서 가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부정적인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기다리는 거고 뭔가 기다리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서 이번 주에는 그냥 약간 생각이 많은 한 주일 것 같다 생각하면서 자 그런 자세로 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무는 약간 뭔가 생각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다. 금전적인 면에서도 정체불명의 생각이 많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자, 사랑은 마음이 좀 아파요. 자, 그리고 건강은 괜찮고요. 자, 소소한 어떤 좀 작은 것들에 대해서 관점을 맞추자. 그리고 뭔가 기다리는 것, 애타게 하는 것, 그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초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7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는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기는 하는데 요게 일상에서 뭔가 처리해야 될 것이 있을 때 펜타클 7번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아마 이번 주에는 자신의 일과 관계되면서 조금 생각이 좀 많을 것이다 라는 카드가 총운의 카드로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도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금전적인 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카드가 아니고 생각이 많고 내면에 뭔가 집중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금전운은 부정.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칼이 보이죠. 자, 그래서 결정이 날 것이다. 이번 주에는 승진, 뭔가 어떻게 된다.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게 명확하게 결정이 나서 움직이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어떤 것이 보이는 카드가 직업운에 보이고요. 연애 카드는 좋습니다. 컵페이지죠. 그래서 그가 잔을 들고 잔이 보이는 카드여서 연애운에서는 서로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 좋은 느낌이 드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직업 건강면에서는 이 카드는 자, 가족력이죠. 가족력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을 분들은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승리한답니다. 내가 이긴다. 내가 좋은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는 게 되고, 거기에 다 같이 만족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카드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누군가는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승리는 분명히 내가 좋은 위치를 가지게 되나 주변에 누군가를 조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모이는 거는 별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물병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어쨌든 펜타클 7번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처리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두 가지로 고민을 하는 금전운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성과 결론 자 그 다음 연애는 그가 다가오는 거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가족력 그 다음에 검진 받을 거는 받아보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분명히 내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은 이번 주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7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뭔가 아까 지금 물병 자리 분들과 똑같은데 내가 현실에서 해야 될 것이 처리해야 될 것, 문서적인 거, 그다음에 고지서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주변을 훑어보고 자, 신고해야 될 것도 요새 많죠. 그래서 신고해야 될 것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현실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안 좋아요. 자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거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건데 이번 주에는 판단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뭔가 금전적인 면에서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 어떤 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누군가의 제안이 들어오는 카드고 감정으로 채워지는 카드고 직업적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카드고 새로운 것에 대한 약간 희망적인 기운이 들어오는 카드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계속 긍정. 자 연애는 이게 별처녀 카드가 보이네요. 자 그래서 별처녀 카드라서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라는 카드죠. 그래서 연애를 투자를 하나 그건 아니고 이 카드는 혹시나 짝이 정해지지 않은 분들이라면 두 개 다 만나봐도 좋다. 양다리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에 올인하기보다는 하나에 더 가능성을 두어보자는 카드가 연애운에서 보이고요. 자 건강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물고기 자리 분들은 열심히 일하라 라는 카드가 보이네요. 자신의 어떤 뭔가 스펙 자신의 어떤 앞으로 더 나아가는 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번 주에 노력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안 좋은 거는 이중성. 자 그래서 명확한 것을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자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우는 뭔가 현실적인 면에서 고민이 있고 생각이 많고 처리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라는 카드가 보이고요. 금전은 썩히 좋지 않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제안. 연애는 어쩌면 두 가지 가능성을 둬봐도 좋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고요. 이번 주에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멋진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그리고 거기에 이중성, 자, 그리고
남자 이런 거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오늘 자 2021년 5월 별자리별 운세 자 며칠에서 며칠까지 5월 10일에서 5월 16일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약간 조금 우울한 느낌이 드는 카드들이 별자리마다 조금씩 보였어요. 자, 가정의 달이고 하니 생각이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